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 범위적으로는 어쨌든 조금 효과가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에서 배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성복이라고 합니다. 농사 지은 경력은 한 25년 정도 됐고요. 면적은 한 7,600평에 주수로는 한 780주 정도 됩니다. 남양주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화는 4월 15일부터 한 20일까지 거의 개화 시기고요. 수확 시기는 8월 한 20일부터 10월 말까지 이렇게 품종에 따라서 수확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한 10월 말까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 재배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농한기 때는 전지전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농번기 때는 배를 잘 솎아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다뤄서 봉지 씌우는 작업도 중요하고 병해충에 감염이 안 되고 좋은 배를 생산하려면은 아무래도 그 뭐 소독하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제를 해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해야겠죠. 충은 꼬마배나무이, 나방, 응애, 깍지벌레, 노린재 대표적으로 이 다섯 개 배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굉장히 고온성 해충인 응애는 방제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소독하는 횟수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배 크기나 배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이파리를 제일 그 문제를 일으키는 해충이 응애이기 때문에 지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응애는 우리가 알기로 고온성 해충으로 알고 있어요. 기온이 점점 높아지니까 높아질수록 번식력도 굉장히 활발하고 전파력도 굉장히 활발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아마 5월달 아니면은 늦어도 6월 초부터는 응애 방제를 안 하면은 나중에 그 번식력과 그 전파력에서 방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주 초기부터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배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데 이파리를 전부 흡집을 해서 갉아먹기 때문에 이파리가 나중엔 다 떨어지게 되죠. 근데 배를 키우려면은 이파리로 배를 키우는데 이파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배 크기나 당도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해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응애 그 전문 약재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경농에서 그 새로 나온 마이트킹이라는 그 응애 약재를 시험포를 해 봤는데요. 세 가지를 이제 구분을 지어 가지고 그 응애약을 쳐 봤는데 현재로서는 그 범위적으로는 어쨌든 마이트킹이 조금 효과가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적을 나눠서 친 결과 마이트킹 친 쪽으로는 현재까지는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 발생을 억제하고 또 있는 것도 그 제거하는 데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조금 효과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트킹은 2021년 응애 전문 약재 신규 개통의 약재입니다. 아사이노나피로 20%의 성분을 가진 약재로서 3시간 만에 경련, 5시간 이후 치사하는 그런 약재입니다. 3주 동안 계속 약효가 지속이 되고요. 이 약재는 알부터 성충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약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효과를 지니는 약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